저도요, 여러분께 간단하게 축하 말씀과 함께 당부의 말씀 좀 한마디 드리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저보다 이제 머리도 좋고 또 학력도 좋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저의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손해사정 시험을 처음 시험 봤을 때, 처음 시험 봤을 때그 당시에 시중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학원도 몇 개가 없었고 교재도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각 학원에 있는 교재는 다 완파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다 싶어서 보호막 입문부터 보호막 개론, 뭐 상법 계약은 아직 계약표는 그건 당연히 기본이고, 보험과 관련된 대학 서적까지 저는 다 완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합격 딱 했을 때 보험에만큼은 적어도 저를 능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다라는 자만심에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회사에 입사를 딱 하니까 달라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학문화, 사실 또 수험교재는 학문화까지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아니면 시험에 최적화되게끔 잘 요약되어 있는 그 내용만 암기하고서 제가 보험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라고 자부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실무 가서 뭐 여러 가지 그 일을 업무를 갖다 처리하다 보면 알고 있는 지식이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무 활동을 또 하면서 많은 거를 체득을 해요. 많은 분쟁례, 판례, 그다음에 약관에 있는 그 여러 가지 학설과 이론 같은 거. 그래서 또 나름대로 또 이제 제가 회사 생활 좀 하다가 이제 나왔거든요. 이제 회사 조직화된 생활도 힘들고 지겹고 저도 인간답게 살자, 자유를 누리자 해서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자격도 갖고 있지, 웬만한 보험사정은 다 봤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지, 실무 경력도 있지, 저는 충분하게 전문가라고 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개업을 한 상태에서 봤을 때 모르는 내용이 가끔 상담 전화가 오건 가끔 그렇게 문의나 인터넷에서 저 질의가 왔을 때 즉각적인 답이 못 나가는 경우가 종종 많더라고요. 못 나가는 거는 막연하고 비상적이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언제든지 가능해요. 근데 상대방이 원하는 건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원하는 내용을 좀더 정확하게, 아니면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거나 안내를 하려면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1차 시험 붙었다고 절대 좋아하지 마라. 1차 시험은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관문. 저절로 나이 20살, 30살 먹는 것처럼 이쪽 업계에 시각만 둬도 언제든지 붙을 수 있는 1차 시험은 그건 시험도 아니다라고 좀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을 보는 노력도가 2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합격하고서 나머지 8을 더 보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름대로 전문가 내지는 자격자로서의 위상이 어느 정도 서고, 그리고 나는 이걸로 해서 별도로 돈을, 그러니까 생업으로 먹고 살겠다라고 하면 나머지 90을 더 채워놔야 돼요.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아마 어떤 분들은 나도 자격 땄으니까 바로 내일 아침 수습 끝나자마자 바로 개업해야지. 아주 힘듭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이미 저쪽 신이태 팀그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회사 직원들이 보면 웃거든요. 이게 일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이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편법적인 방법만 쓰고. 제가 그래서 원래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취업을 여기 아까 이제 크게 보시면 두 파트로 나눠질 것 같아요. 취업을 원하시거나 독립을 원하시거나인데, 저는 자격자로서 전문성과 함께 긍지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 손해사정 자격이 만들어진 지가, 국가에서 시행된 지가 근 40여 년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위상을 제대로 못 찾아가고 있어요. 일반 자격사법이라든가 다른 이거 그 손해사정사하고 같이 취급되는 다른 자격, 유사 자격 같은 경우 보면 한 16개 자격이 있는데, 나름대로 충분히 법적 권리와 그 신뢰도를 갖다 인정을 받고 있는데, 손사는 유독 못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뭐저 나름대로 이제 그 원인은 일부 반쪽, 그러니까 반은 손해사정사의 반은 보험회사, 반은 외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반쪽 그 자격이 돼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특히 이제 독립 업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외야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의 전문성을 제3자, 보험회사가 됐든 일반 국민에 대해서 신뢰를 못준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독립을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마찬가지. 먼저 전문성과 함께 너무 돈에 휘말리면은 돈을 쫓아가면은 사람이 좀 구질해져요. 그래, 이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수입률이 얼마짜린데, 그러면 조금 더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돈을 쫓지 말고 자존심을 좀 지켰으면 좋겠고, 역시 마찬가지. 회사로 취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로 취업하게 되면 본인들이, 그러니까 교과서나 일반 법전에서 배웠던 내용과 달리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조금 무리하게 면책을 갖다 지시 내지는 이렇게 지침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저도 제가 다닐 때도 있었어요. 당연히 줘야 될 건데 일단 대외적인 하면 여하튼 최종적인 민원 직전까지 민원 받아놓고 그때 가서 주고 합의해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감원 친다는 거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 지침상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지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자격자라고 한다라면 그냥 위에서 무조건 아니면 선배가 무조건 시켰던 특히 이제 회사 지침을 거부할 수 없죠. 녹을 먹는 사람들이 직장인이. 그래서 회사에서 지시한 사항은 따르긴 따르되 부당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어필을 하는 게 그게 전문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직장인들은 월급에 목이 메이고 독립하시는 분들은 도래에 목이 메이다 보면 자격이 있으나 마나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과 구별이 안 가거든요. 적어도 배웠고 그만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옳다 그르다라 정도는 한마디 정도라도 할수 있는 그런 입장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네. 네.